바늘에 미리 실을 꿰놨고, 실을 미리 꿰놨고, 보시면 제가 힘들게 남은 실로다 이걸 완성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여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실에 사든 뭐 구하든 했고, 여기 남은 부분은 채워야 될것 같고,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실은 저는 좀 모자라긴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꼼꼼하게 안 하시면 대충대충 이렇게 널널하게 하시면 여기가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라 좀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좀 비더라고요. 이런 데가 여기 이런 여기만. 그래서 남은 거좀 채워보고 일단 완성은 시키려고요. 이제 영상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 완성은 해야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잠 하루 종일 자가지고 그냥 쉬는 날이라. 제가 어제 싸우고 울고 막 이랬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을 좀 오래 잤는데, 이것도 금방 만드니까 또 그냥 금방금방 해서 여러분 완성시키고 보여드리려고. 소리가 좋죠? 혼친이들 좋아하는 이유가 소리가 일단 좋아서. 나머지 여기 부분 채워줄게요. 선안 보고 그림선이 있는데 너무 얇게 그려져서 잘안 보여가지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쭉쭉 하면 되니까 제가 잘안 보고 그냥 할게요. 약간 널널하게 좀 박아줬고, 좀 천을 단단하게 잡아당겨놨더니 조금 더 바느질 하긴 쉽네요. 바느질이라고 하는지 모르고 펀치니든지 니든지 그게 바느질하니까. 우리 영어를 잘 최근에 니키미나제님 노래를 들었는데 아 중독되더라고. 슈퍼브리키걸? 이거는 홍보는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그냥 내제 개인 취향이니까 들어보실 분 들어보세요. 저 팝송 은근 좀잘 들을 땐잘 들어서, 물론 가요가 더 많이 듣긴 하는데, 근데 팝 꽂히면 또 팝송도 되게 많이 듣고 오래 들어서 가요만큼이나. 그래서 들으실 분은 들어보시면 좋아요. 바나나 같아 색깔이. 일어나자마자 폰치니 되시라는. 근데 영상 찍을 게 오늘 좀 많다 보니까 내일도 회사를 가야 되고 우울하지만, 그래서 일단 완성을 시키고 또 보여드릴 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운드하고는 화해를 하긴 했는데 잘 되진 않았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화해를 제대로 하고 이것도 보여드리려고요. 제대로 안 돼서 뒤에서 좀 잡아당겼어.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야. 벌써 두 줄. 여기 이제 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잡아당겨도 돼요. 촘촘하게 안 박힌 것 같을 때. 이러면 제대로 박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따가워. 실렸어. 바늘 천이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5,000원짜리한테 뭘 이렇게 바라기도 좀 그렇잖아. 맨날 3, 4만원짜리만 이렇게 사다가 5,000원짜리 사니까 적응이 좀안 되는데, 이게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실 끼우는데 좀 힘들어. 이게 새 바늘, 그 바이소에서 준 바늘하고 다르게 조금 더큰 구멍이거든요. 여기도 크고 여기도 좀더 커진 건데, 제가 쓰던 거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쓰던 건 옆으로 걸기만 하면 되는 거라 사실 실이 이렇게 엄청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문 바늘이 따로 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바늘로 쓰려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예전에 안 들어오는 펀치니드 샀을 때 2만 원짜리 이렇게 샀을 때 주신 동봉, 공짜 동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동봉되어 있는 지 바늘이었는데, 제가 쓰는 거는 따로 산 거예요. 난리나 뭐 이런 데서 전문가용으로 따로 산 거라 확실히 이게 필요성은 다른데, 얘가 근데 확실히 뚫는 힘은 있네요. 소리가 좋긴 한데 퍽퍽. 근데 쓰던 게더 좋아. 쓰던 게 뭔가 소리는 더 작아도 박는 힘이 단단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실은 별로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색깔로 여기를 채워줄까요? 조금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예 완성이 안돼 있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으니까. 실이 딱, 네, 5,000원짜리라고 그러는데 실이 딱 맞게 동봉이 돼 있는 건가? 이거 다 완성하면 이제 다 되도록 있도록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 어쨌든 펀치니들로 강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노란 강. 조금 속도
올려볼게요. 박다보면 금방이야. 꼼꼼하게 좀 하다보면 이런데 모서리 부분에도 조금 빈 공간 없이 할수 있어. 그리고 약간 잘 안된 부분은 지그재그로 또 박아주면 되니까 금방이죠. 내 머리카락이 엉덩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머리카락 맨날 나와. 머리가 길어가지고. 야, 벌써 거의 다 완성했잖아. 실이 조금 풀렸는걸? 역시 천이 좀 단단하지 못해서인가? 아니야, 내가 좀 널널하게 박았구나. 그럼 이렇게 다시 한두번 박아주면 돼. 상관없어. 색깔 바나나랑 겨자 색깔 같아. 이쁜 거보다는 좀 귀엽다 해야 되나? 실이 남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널널할 것 같아. 그러면 노란색은 이제 더 이상 필요, 달이 있구나. 달 색깔도 노란색이네. 그래서 실이 좀 남는 거구나. 이게 실이 왜 남나 했더니 달 색깔이 있었네. 괜찮아요.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완성했고, 뒤에서 쭉뺀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고, 그다음 잘랐으면 쑥 빼고, 여기서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묶어줄라 했더니 너무 짧게 빠지 않았나? 괜찮아. 안 보여도 돼. 풀림 다시 하면 되고, 뭐. 아니면 마는 거고. 귀차니즘이 다리는 내버렸다. 그리고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 대충 묶었네. 이런. 다시 묶어야지. 여기서 내가 저작으로 노래를 부르면 노딱 저작권 영상에 걸리려나? 필요 없는지도 안 하네. 이랬지. 제대로 안 묶였는데 그냥 안 묶이지 않은 상태로 자를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네. 여기 조금 잡아당겨서 달도 해주자. 여기. 진짜 바나나 색깔 같아. 먹고 싶어지는데? 돼지가 되어버리는데? 나 어떡하면 좋지? 실이 조금 안 남을 것 같은 느낌. 불안감이 드는데? 이거 약간 모자라면 실을 또 새로 사야 되잖아. 싫어. 귀찮단 말이야. 모자라네. 아이, 실이 약간 모자라네. 일단은 대충 안 보이고, 다음에 실이 조금씩 더 필요한 거 사야 되는 거 이거? 실이 또 있다. 근데 어디 갔지? 버려진 실인가? 내가 이거 좀 잘라내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여기다 박아줄까요? 묶지 않은 부분?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실이 모자라니까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박아. 그 다음에 뒤로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모양에 맞춰서 펼친 이 돼지를 하면은 좀 될 것 같은 느낌? 이 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한 다음에 잡 눌러주고 모양 잡고 눌러주고 모양 잡고. 이제 안 모자라. 실이 모자라지 않아요. 딱 됐어. 묶여 있는 실까지 재활용했습니다. 여기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 그리고 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나? 내가 이런 사람은 털실을 걸었는데 큰일 났네. 털실을 걸었는데 아니, 여기다 찾았다. 진한 색깔하고 무늬 색깔인데
영상 속에서는 아니 그 여기서는 이렇게 진한 색깔인데 얘네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잘못 좀 보여주셨나? 별 차이가 없어. 얘는 약간 진한, 좀 더 진한 색깔이요. 얘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애매한 색깔. 똑같은 거 두 개를 좀 보내주신 건가? 아니 이게 맞나 이게? 이게 애매하네. 여섯 색깔이라고 했는데 1, 2, 3, 4, 5, 다섯 색깔인데? 아니 16색이라며 근데 이미 다섯 색깔인데?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건가? 싫어. 찾아보니까 이 색깔밖에 없어서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 색깔이 여기인 것 같거든요. 아이씨 난리 났어. 실제로 실이 엄청 많아. 이 길이가 엄청 긴 거 보니까 배경화면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배경 색깔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거 했는데 색깔이 나중에 또 찾으면 새로 또 박을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한 번에 할 때 좀 귀찮으니까는 다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눌러서 실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뻥튀기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실을 못 찾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지 귀찮아. 나는 귀찮이지만 좀 힘들잖아.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만드나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끝부분은 했어. 근데 색깔이 보니까는 나중엔 다섯 색깔이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실은 여섯 키트로 들어가 있는 거지? 색깔이 단합으로 이걸 할지 이 색깔 할지 알아서 정하라는 건가? 근데 이거 훨씬 길어서 길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 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넣는데 철사 없이 넣는 게 힘들어가지고 두고 초콜릿 만들, 메이커 만들 때 쓰던 건데 사람은 도구를 역시 이용해야 돼. 아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넣고 집어넣어주는 거지. 이건 철사가 없어서 내가 이걸로 밀어넣어주고, 근데 좀 천천히 안으로 최대한 밀어넣는 게 화면 밖에서 해야겠다. 좋은 게 한 번에 막 집어넣으면 실이 두께가 두 개, 세 개 겹으로 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천천히 미는 게 더 좋아요. 일단 내가 써보니까 그래. 얼마나 하나도 안 재밌는데 콧노래 부르지. 바늘을 실이 안 들어가면 아이가 난리나. 이게 카메라 넘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실이 좀 그냥 길어갖고 지금은 진짜 안 들어가네. 길이랑 상관없는데 아까 노랑이도 잘 들어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면 밖에 이제 오빠가 나가려나서 조금씩 됐다. 한 번 그 감을 잡으면 잘 들어가 밀려가지고 됐다 된 것 같아. 이게 실이 기니까는 뒤로 약간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네. 그래서 더 힘든가 보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빼냈고 여기도 이렇게 빼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멍에 넣어주는 거예요. 구멍에 넣으면 되니까
뭔가 표현이 좀 그런 거야? 아니야. 여기는 19분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조금 실이 모자랄까봐 뒤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남겨줄게. 딱 이 정도? 응. 배경부터 뒤에서 잡아당겨서 쇼. 그 다음에 뒤로 다시 쭉 해서 한 이 정도 남겨놓고 배경 해줄게요. 아, 여기부터가 시작점이 아니네. 죄송해요. 시작점이 사진을 보니까는, 요거를 보니까는, 이 실, 이거 색깔 왜 준지 알겠다. 여기가 이게 산이구나. 이게 산 모양이고, 여기부터 시작이네. 그럼 내가 실을 잃어버린 게 맞나? 여섯 색인데?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겠어. 일단 배경부터 해볼게요. 배경이 중요하지, 뭘. 이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 근데 나는 금방 할 수 있어. 갔다. 가자. 얍. 아, 가는 거야. 한 줄 뜨기는 금방 온 소리지. 근데 또 이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 귀찮아서. 이거 몇 날 며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완성해야지. 소금아, 내 스스로를 달래준다. 소금아, 할 수 있어.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마. 잠들지 마는 말이야. 어, 귀찮아. 이거보다 한 크기 엄청 큰 것도 잘해. 아이고, 아이고. 촘촘이야. 촘촘이 안 박았더니 이런 거야. 촘촘이 막을게. 됐어. 소금아, 내 스스로한테 잔소리를 보낸다. 이거보다 전에 훨씬 큰 것도 잘했으면서 왜 이걸로 귀찮아하는 거니? 그건 이제 선물용, 엄마 선물용에다가 펀치니들 입문기였어서 내가 처음 해본 펀치니들이었으니까 좀 더 마음에 써갖고서는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이 더 재밌는데 그땐 더 귀찮았다. 그래도 열심히 한 이유? 하나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집념. 벌써 한 줄 뜨기 완성? 천이 좀 더 탄탄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은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허술해서 허약해요. 완성되면은 모르겠어. 내가 잡아당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고정을 잘 못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수틀에 고정시키는 거를 엄마가 해줘버려 돼가지고 많이 안 해봐서 내가 했으면은 다 허술했는데 우리 엄마가 하면 짱짱하더라고. 근데 엄마는 이제 옛날에 이런 숯 공예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수틀을 잘 사용하시는 건데 이 수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용으로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직업으로 해본 게 아니고 취미로도 많이 좀 이제 변명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다.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많이 해보긴 했는데 좀 수틀 정도 미리 조절은 잘해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보니까 엄마는 열심히 하시던데 나는 왜 할 줄 모를까. 딸내미가 안 닮았나 본데 너무니 화면에서 약간 벗어났어. 두 줄 뜨기, 두 줄 뜨기. 자, 벌써 두 줄 뜨기. 야. 아, 맨날 이거 해줘야 돼. 어, 귀찮아. 적당히 잡아당기세요. 저번처럼 날아갑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단단해졌어. 소리가 다르죠? 퍽퍽 소리. 머리카락이 화면에 나오지 않기를. 세일롬 같은 느낌. 다이소에서 이제 펀치니들 파는데 이 디자인이 제일 그래도 패시하기 쉽고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이었어. 하나 방에도 안 들어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데 커카에나 이거 언제 만드냐? 그 양모로 하는 거. 아 이거 안 풀었더니 또 이래 이 모양이야. 실에 귀찮다고 대충 풀었더니 이제 다 해가니까 또 이 모양이라서 좀 풀어주려고. 아이고 난리가 났군. 됐다. 이렇게
다시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예약하면은 여러 번 하면 막 쫑길 텐데 그래도 적당히 하면 되니까 빠르게 쑥쑥쑥쑥 빠르게 쑥쑥쑥쑥 아이고 빠르게 쑥쑥 빠르게 아예 다 풀렸네. 괜찮아. 이렇게 바꾸면 돼. 아이고. 실이 이렇게 엉키는 게 좀 짜증이 나. 내가 잘 못 풀은 것도 있는데 이게 묶여있나? 풀리는 게 힘들어. 아우 귀찮아. 영상이 귀찮단 말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내 생각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네. 아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놨나 봐. 이거 다 하고 소세지 남은 거 먹어야지. 어제 반 개 먹고 잤어. 새벽에 찍어갖고 영상 편집하면 또 오늘 두 개 다 먹은 것처럼 되겠지. 실패도 풀어야겠다. 안 되겠어. 화면 넘어져서. 아니 이게 너무 엉키니까는 잘 안 돼. 너무 짜증나네요. 내가 손재주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귀찮아서 대충 막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걸 수도 있고 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풀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입문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면 저렴한 다이소 키트? 좋아요.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비싼데 다이소가 있다고 이렇게 사기 짜증나고 귀찮으신 분들은 비싼 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천이 좀 단단해놓은 게 좋아가지고 저는 가격값을 하는 이유가 있다. 완성하면 근데 이것도 예쁠 것 같아서 나름 만족은 합니다. 부럽긴 한데 비싼 키트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아이씨 진짜 엄청 안 풀리네.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놓은 거야. 뭐. 초등학생들이 쓰면 쓰지도 못하겠는걸? 뭐 비하 발언은 아니고 무시 발언보다는 어른도 이게 힘든데 그냥 잘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엉켜놨어. 얘네 실이 엉켜놨어. 몇 번을 묶어놓고 해봐야지. 아휴 풀키트 이렇게 힘든 애네.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는 푸는 것 같은데? 역시 진짜 엉킨 거 대박이다. 엄청 많이 엉켰어.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실 푸는 것도 영상의 한 절반이라는 뜻이라서 영상 30분 중에 20분 동안 실만 푸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엉켰어. 아 실타리가 엉켰어.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살 때부터 이랬어. 뒤로 잡아당기면 되나? 좀 대단. 일단 해볼게. 길게 일단 늘려놨거든요. 풀어 대충 다 풀린 건 아닌데 안 풀리면 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근데 보니까는 길게 늘어난 이유가 다 풀렸네. 이제 실이 거의 다 풀려갖고 지금 길어진 거구나. 괜찮아 금방 하니까. 인내의 시간이다. 인내에서 그 클리어하는 마이프 스토리의 노적과 같은 느낌이야. 나의 기분이 그래. 근데 여기 다 풀려가지고 안 예쁘니까는 박아줘야지 또 예쁘게 이렇게 간단하게 박아서 위치를 좀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아이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되거든요. 박을 때 좀 세게 박아야 돼. 모양이 안 예뻐져갖고 여기도 눌러서 제대로 박아주면은 모양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리하듯이 이렇게 눌러주면 잠적했죠? 됐어. 내줄뜨기 지그재그로 펀치니들은 솔직히 뭐 일직선 아니라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예뻐가지고 완성됐을 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도 있어서 오빠가 또 집에 왔나봐요. 나갔다 잠깐 들어왔나 봐. 엄마구나. 엄마가 왔네. 아 이거 모양이 좀 그래갖고 금방이야. 난 또 고소한
뭐, 이 정도야. 천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모양을 제대로 못 잡아줘갖고 이게 난리야. 엄마가 오셨는데 다녀오라 소리도 안 하는 불륜이야. 아니 불륜이야. 속은요 불속성이 불륜이야. 아 이거 털실이 제대로 엉켜가지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이고. 근데 털이 이 실이 뭐였냐. 그냥 가위를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너무 너무 엉켰어 진짜. 아 안 되겠다. 가위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아까 다 가져왔죠. 시럽 주고 가져가고 다시 가지러 왔다 나갔나 봐. 아휴 진짜 이거 실이 너무 엉켰어. 고속을 나가려면 많이 이쁘게 해야 되는데 털실이 너무 엉켜가지고 진짜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판지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라고. 쓰는 데나 힘들어서 죽겠다. 혈압 올라가지고 아예 못 해먹겠네 싶겠다. 진짜 몇 번을 못 거는 거야 지금. 난이도 고급 자용인가? 왜 이렇게 났어. 다 잘라버렸더니 가위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잘라냈지. 아 됐다. 훨씬 낫네. 현실이 너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도 쓰면은 불편하긴 한데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저 아이고 올 때 좀 조심해서 꺼내 나오고 빈칸 채워주기 제대로 눌러주기 뒤로 빼기 실 확인하기 제대로 앉기 다시 빼기 실이 모자라기 뒤로 빼기 가위로 자르기 뒤로 빼기 뒤에서 잡아당기기 없애버리기 실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묶어주기 역시 실이 엉켜서 아까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못했고 또 이제 천이 단단하지 못하니까는 제대로 못 잡아줘서 자꾸 제대로 안 되고 풀리는 단점이 있다. 근데 뭐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난 사실 열심히 잘 꼼꼼히 하면 이쁘게 할 수 있는데 핑계라겠지만 귀찮다고 막 대충 하니까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리고 얘는 짜투리 씹은 거라서 뒤에가 엉켜갖고 뒤져보나니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줘도 이쁘게 나온다. 여기가 좀 제대로 안 박혀서 이럴 때는 리드본 이렇게 바늘로다가 이렇게 눌러줘도 되거든요. 사실 이 실을 굳이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아예 눌러줘도 돼요. 집어넣듯이. 그러면 모양이 잡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모양을 되게 잡은 적이 많아가지고 천이 망가지지 않게 여러 번 눌러주면 사실 여러 번 실을 뭐 지그재그를 하든 뭘 하든 겹칠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가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남은 실 부분도 이렇게 딱 해주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털을 따로 쓸 필요 없이 모양이 잘 잡혀 이렇게 해도 사실.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실을 다 쓴 것뿐이지 모양을 잡아줘.
그러고 난 하기 긴 시를 써야겠어. 시를 너무 짧은 거 쓰면 여러 번을 넣어줘야 돼서 시 해놓는 게 제일 귀찮은 일이라 사실 펀치들은 철사를 안 쓰는 게 철사는 좀 내가 잘 잃어버리고 단단한 건 잘 모르겠고 날아가고 싸구려 철사를 넣어가지고 잘 안 됐고 그래서 안 쓰고 있어. 약간 집어넣는 돌 어디다 뒀지? 원망증 어떡하면 좋아 진짜로 놓치면 좋니 진짜로. 펀칭이 돼서 그죠? 펀칭이 된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이소에 동봉돼 있던 펀칭이 된 도구인데 이걸로 집어넣고 있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밀리긴 밀린다 안쪽으로. 근데 잘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또 밀어놨다 보면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또 안 저거가 밀어버렸고 또 이거 귀찮다 귀찮아. 어찌 이리잖아 반성을 한 걸 보여줄. 아 찾았다. 이게 없었구나. 내가 아니 하나 잃어버리 하나 찾고 하나 잃어버리 하나 찾고 여기다 찾았어. 아니다 찾는데 우리 안 걸렸어. 그게 뭐야 어제 소시지 먹고 자고 창피하다. 저거 방에서 가져온 앤데 처박혀있는 아끼는 앤데 그냥 가져왔어. 아끼지만 안 보면 아낄 수 없잖아. 보기 위해서 가져왔어. 저거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던 앤데 좀 사든 내가 직접 산 거예요. 나한테 선물하기로. 근데 받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나왔다. 이것도 익숙해지겠다 이제. 이 방법이 익숙해질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닙니까? 쭉 빼고 이 정도 남겨. 다시 집어넣기. 덤성덤성한데 나중에 펀치니들 바늘로 팍팍팍팍 꿰매서 넣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안 나오겠지? 내 치마도 안 나오겠지? 나오면 안 돼. 안 예쁘거든. 안 보고 봐도 또 풀리네. 바늘질 모양을 항상 주의해가면서 박아야 되는데 주의를 안 하고 막 박아가지고 달 모양 잡아주기, 달에다 박지 않기, 모양 보고 박아주기, 귀찮아도 꼼꼼히 달을 박지 않고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는. 아이씨 이런 귀 안 끌려왔어.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달을 건드리지 않게 테두리 잡아주기. 이쁘게 한 번만 박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 짓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짓이래. 이 행동 안 해도 되니까 이 행동 반복을 이 방법을 여러분 안 해도 되니까요. 일단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가야겠다. 지그재그로 모양이 안 나오니까 한번 더 가서 한 바퀴 돌려야겠다.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냥 돌려깎기 하듯이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울 필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 펀치니들이 듬성듬성하면 실의 위로 이렇게 올려치기 하듯이 올려주면 또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모양도 이쁘게 잡아주고 조겹 쌓기 눌러주기 거의 다 완성해가죠 지금. 꼼꼼하게 박아주면서 쭉쭉쭉쭉 끝까지 모양 잡고 방심하지 않기 모양 잡아주기 거의 다 완성했기 위로 털실 올려주기 모양 잡아놨으니까 테두리 펴내기 이미 잡아놔서 테두리 부분 편하게 바늘 얼마 안 남았기 실 얼마 안 남았기 남은 실 다 쓰기
한번 끝까지 연결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주기. 그래서 실 잡아당겨주고 뽀기. 만나면 실은 내가 아무튼 아꼈다. 그리고 다시 남은 실 쓰기. 남은 실 귀찮게 또 조각이로 남았네. 실이 좀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자라면 또 사야 되잖아. 그건 내가 사용하겠어. 돈이 아깝다고. 컨텐츠로 쓰는 돈 아까운 건 아니고 또 쓰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나는 짜투리 좀 빼냈어. 소리가 좀 이상한 걸. 그 넣는 것도 이제 고소가 되게 쓰겠어. 펜시지 이렇게 철사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초반에도 이거 했을 때 철사를 좀 안 했거든요. 자유긴 한데 그거야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나는 불편해서 철사는 안 썼어. 항상 귀찮고 짜증나고 방법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도구를 썼지. 중간에 풀리더라도 털실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 근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바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이 전문 바늘도 비싸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 8,000원대? 물론 용돈 모아서 쓰든 학생들이 사든 직장인들이 사든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 가난하니까 제 기준에서 비싸. 근데 그렇게 보관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냥 이번에 이게 자득이 소송이 이제 반성 뭐라고 해야 되냐 사업소송 차마차차는 아닐 거고 이제 무식한 소송이. 사실 이제 머리가 어제 막 오고 이러니까 잘 안 돌아간다는 핑계. 됐어. 한 번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잘 들어가면 털어주면 돼. 안 들어갈 때가 제일 짜증나지. 잘 들어가,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별로 짜증이 안 나다 보죠. 끝까지 밀어넣어보자. 얼마나 남았으면. 실이 끝까지 안 들어가나? 도구로 쭉 끌어왔어. 됐고 너머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 보이겠죠? 쭉 해서 여기 완성해줄게. 거의 다 했어. 할 수 있어. 그거는 뒤에 그냥 안 봤어요. 좀 더 실 아껴서 뺄 수 있는데 거의 다 완성해서 그냥 안 봤어. 묶으면 되니까 뭐 길면 자르면 되고 가위로. 근데 실이 이제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자라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안 되는데 약간 모자라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자라는 건 아니야. 더 있다 실. 다행이다. 안 모자랄 것 같아. 아니야. 모자라. 모자랄까 걱정했는데 자른 부분 짜투리가 남아있었는데 안 모자라. 괜찮은 것 같아. 딱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주황실 요거를 요새 계산을 잘 못하고 김밥남성에서 됐는데 실이 모자랄 줄 모르고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박았네. 근데 그건 하다 보니 잘 됐다. 이번 건 단번에 됐어. 실이 좀 빠르게 됐거든요. 잘 됐다. 이쪽으로 한번 받고 뒤에서 빼주기 받기 받기 모양 잡아주기 받기 모양 잡기 받기 마지막 꼼꼼히 채워주기. 밑으로 이 귀찮으니까 밑으로 실 아끼지 않고 내려가서 귀찮으니까 이 부분부터 쭉쭉쭉 쓰기. 내 실 다 썼지? 귀찮다고 막 쓰다가 실 다 썼어. 괜찮아. 실 남았어. 약간 모자랄 것 같아. 불길한 기분이 막 들어.
큰일났네. 실무 전화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사실 생방으로 해야 되는데. 생방으로 해야지 약간 대화하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낭비할 수가 있어가지고. 펀치니들도 무슨 뚱뚱하다 소리 들리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야모배트가 좀 더 제 손이 뚱뚱해 보여서 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생방으로 안 하려고. 생방은 만들기 내 손이 다 들어가는 건데. 악플이 신경 쓰이면 안 되는 거지만 자꾸 분탕치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방 웬만하면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간 다시 하려고. 근데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괜찮고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방 한번 다시 키려고요. 용기 내서.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도 같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말할 줄 몰랐진 않아. 시 다 썼네. 모자라네. 실이 모자라. 아깝다. 아쉽다. 이 부분. 일단은 그러면 대충 꽂아서 써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이 모자라니까 사투리라도 어떻게든 쓰려고 바느질 없이 그냥 아예 이렇게 뚫어서 써보려고. 들어가. 들어가 너도. 이렇게 해서 한 줄이라도 더 완성하려는 나의 집념. 집념이다 이건 진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얍. 얍. 두 번 뚫기, 한 번 뚫기, 한 번 뚫기. 모양 잡아주기, 모양 잡아주기. 천천 조심, 뚫리지 않게 조심하기. 밀리지 않게 하기. 털 아껴주기, 털실 아껴주기, 털실 아껴주기, 털실 아껴주기. 끝. 얍, 얍.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실이 모자라니까 이게 문제야 그냥. 내가 너무 촘촘하게 박나봐. 일단 짜투리 실로 이 정도는 했거든요. 내가 털이 너무 꼼꼼하게 박나봐. 모자라. 자꾸 키트에서 하는 실이 모자라. 이게 뭐야 이게. 빈 공간이 자꾸 응? 빈 실이 되어버리잖아. 엉킨 거 좀 잘랐더니 더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엉킨 실. 근데 이거 해도 아마 이만큼도 모자랄 것 같아. 해볼까요 일단? 해보긴 해봐야겠다.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는. 남은 실도 재활용을 해줄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예 안 해보는 것보단 나으니까는 재활용하듯이 털실을 좀 재활용을 해보려. 근데 새로 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새로 사서 하세요. 나처럼 사서 고생하지 말고. 야 라임 찢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얍. 얍. 그래도 실이 모자라. 약간 안 예쁘게 될 수밖에 없어. 짜투리 실이라. 그래도 해보긴 해보는 거지. 실은 그냥 하고 쓰자. 여러분 실은 그냥 하고 쓰세요. 짜투리 실로 쓰니까 힘들어. 하지마 그냥. 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새로 실을 사. 써. 짜투리 실로 여기를 채워줄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에휴 됐다. 이제 딴 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두 개씩 이렇게 할까요? 귀찮다. 나 또 귀찮아졌어. 소금이는 참 뭐라 해야 될까? 끊기가 없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이거 남아있네?
실 안 모자랐나? 실 모자랄 줄 알았어.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찾아보고 다 읽어버렸네. 바보가 된 기분이야. 자아성찰?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거? 그럼 자아성찰 말을 돌아보는 건데? 근데 모르겠다. 언니 자꾸 없어져 도구가. 나 자꾸 얻다 버리는 거야. 도구가 흰색이니까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도안해. 못다 뒀더라. 또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 자꾸 잃어버렸어. 얻다 버렸어. 방금까지 썼는데. 방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버린 거야? 아 여기 있다. 찾았다. 힘들다 힘들어. 뭐 하는지 시작해. 완성하면은 자기 병에서 저기 병이 엔드 벽에다 끌어줄 거예요. 예방은 벽이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완성하면 그래도 걸어놓는 맛과 의미가 있죠. 달이 빛나는 밤 편친이들 대기 DIY 키트 좀 쉽게 뺐다. 또 나 이렇게 반 잘 나오는 게 좋아. 실이 잘 안 나오면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고수가 돼버렸다. 그래서 남의 친구 차투리하고 안녕하고 안녕을 잘 입고 내가 이거 채워줄게 하고 빼고 넣고 넣고 제발 실 모자라지 마라 넣고 넣고 넣고. 아 실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 역시 모자랐다. 내 의욕이 꺾이는구만. 됐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하면 귀찮고 질나고 지쳐갖고 그만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막 한 번 한 거 한 거면 다 그만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졌어. 또 해야 돼. 손실에 자꾸 침발해야 돼. 더러워. 어이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어이없어. 고스키. 자꾸 떨어져. 뭐냐, 이게. 한 번 넣기가 힘들어.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또 잘 들어가죠. 이렇게. 됐어. 손실밖에 고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착각인가요? 다른 고수가 되고 있다고. 왜 저 지켜봐달라고요. 제발 빨리 좀 되라. 거꾸로 집어넣고 꺼내오기 해볼까? 다시 집어넣기. 아우 반응이 꼈어. 조격 들어가기 힘들까? 다시 해야겠다. 나 안 들어가네. 됐어.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이 중간에 껴버리면 안 들어가서 네 번 넣고 다섯 번 넣고 여섯 번 넣고 이쯤 되면 반에 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곱 번 넣고 실이 왜 안 올라오니? 틀이 두꺼워서 안 뺐나? 거의 다 됐나 보다.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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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실이 꽉 뺐나 보다. 넣고, 실 꺼낼게. 아, 다시 할래요. 처음부터. 잘 안 돼. 짱나요. 잘 안 들어가. 처음부터 하고 말지. 안 되니까.
그 노하우를 좀 배워놔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잘 안 되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니까 더 성질나네. 내 의욕이 사라지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너무 힘들지? 근데 시간도 금방 넘어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히면 안 되지? 나를 막히면 그만할 거지? 제발 편해도 되지? 난 짜증나지? 나지 나지? 하지 하지? 기분이 나쁘지? 아프지? 되지 되지? 야 제발 대라 빨리 대란 말이야. 아 됐다. 이제 날아갔어. 바늘 구멍이 날아갔어. 아니 이게 뭐야. 자꾸 천실에 밀어넣다 보니까는 조금에서 밀려나갔고 떨어져 나갔어. 지금 끝났네. 아이고 이러네. 여기다 밀어넣을까. 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리고 지금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도구랑 쭉 해서 다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리고 토이실의 아빠가 이겨내지 못하고 바늘이 분해가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산에 가봐주시면 산 모양을 따라서 뒤에서 빼고 쭉 잡아당겨서 털실을 좀 아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맞겠더니군요. 됐다. 뚫어주고 배경판 잡아주고 내 머리카락 산 타고 놀자 얘들아. 털실이 많이 남았다. 거의 완성됐으니까 힘내보자. 지금 귀찮고 피곤해지고 있는데 슬슬. 근데 힘내보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야 왜 하이소키 뜯으실 분데 나처럼 꼼꼼하게 저처럼 꼼꼼하게 안 하시는지 털실을 좀 넉넉하게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자라네요 자꾸 털이 실이. 이게 뭐 털 뭐야 회사에서 털실 사려는 계략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거냐? 실이 남으면 저기다가 빈 공간에 치워주는 데 입혀주면 될 것 같은데 실이 안 남을 것 같아. 또 두겹 금방 만들죠. 금방? 진짜 금방? 정말 금방. 두겹 회사 전방으로. 아이고 머리카락. 아, 더웠다. 머리카락 묶어줄게. 자꾸 나도가 짜증난다. 이것도 안 묻는 사람인데 사람이 머리는 이렇게 만드네. 이렇게 이색깔은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다른 색깔로 치워줘야겠어. 실이 남을 것 같아. 머리카락 좀. 오늘 머리 안 감았더니 TMI처럼 머리 좀 감을 거야. 내 회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을 소실은 어떡해. 회사원인데. 근데 돈도 많이 안 주잖아. 돈을 많이 받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이놈이 맛이 안 나 그냥 아주 그냥 얍 얍 세줄뜨기 해보고 싶다. 빨리 두 줄이 지워줘라. 자 두 줄 치웠고 세 줄 갑니다. 숙제를 좀 고정시키는 걸 좀 알려주시고. 아 저거 틀려. 내가 안으로 세게 밀다 보니까 안으로 밀리나봐. 스트리 자꾸 얇아지는 것 같아. 이게 다이소 거라서 얇은 건가 단단하지 못한 건가 했는데 내가 고정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싼 거 샀을 때는 그래도 철이 좀 이게 시천이 좀 더 단단한 건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쓰는 거라도 이렇게 천천히 손으로 잡아당겨서 밀면은 저희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고정이 잘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면. 근데 그래도 그래도 다이소보다는 좀 비싼 천을 쓰는 것 같긴 해요. 그 올해 뭐냐 금액이 비싼 키트가. 왜냐면 이렇게 여러 번 뚫었을 때 구멍이 진짜 10번을 놔도 잘 안 뚫렸었던 게 있어갖고 그래도 다이소 전보다는 좀 더 단단한 감은 있었다.
자꾸 밀려나가서 자꾸 고정이 아니 자꾸 이렇게 되나봐. 내가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이야 됐어. 그리고 이거 또 안 돌아가나? 또 돌아가겠지? 좀더 단단해졌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좀 너덜너덜한 상태로 잘 안 펴진 상태로 다가 박으려니까 힘들어가지고 탈시 조정 좀 하고 왔어. 화면 조정도 아니고 탈시 조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웃기네. 목소리 잘 들리라고 화면에 가까이 대고 말하니까 핸드폰이 여기 때문에 지금 뜨거워요. 한 바퀴 돌려도 쭉쭉쭉쭉 약간 이렇게 두 덩어리씩 남네. 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남는데 실이 많이 남아서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채워주고 바늘 위치를 봐야 돼. 위치를 안 보고 박았더니 하다 보면 또 금방금방 되니까는 펀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저처럼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봐도 금방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단단히 박혀라. 좀 이렇게 안 박히니 뒤에서 잡아당기게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또 당겨져.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시리. 됐어. 여기 좀 안 들어가. 아, 귀찮아. 다시 그냥 박아줄게. 귀찮아서.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그냥 이쁘게 박아주고 쭉 와서 여기도 점점 박아주면은 털실이 금방 다 써가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자꾸 아이고 이중상중으로 박아야 되니까 좀 더 털실이 빨리 닳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귀찮단 말이야. 언제 빼고 다시 하고 빼고 다시 하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편해서 나중에 저처럼 쓸걸요? 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어 이거를. 얘도 약간 모자라네. 괜찮아.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은 다음에 들어가 들어가 털실 들어가 또 털실 들어가.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박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됐어. 완성. 산 완단됐고 여기 제대로 안 박힌 데 박고 모양 잡고 얘도 약간 모자라고 모자란데 박아주기 됐고 여기 털실 짜투리 남은 거 박아주기 박아주기 이쁜 모양 됐기. 모양이 예뻐요. 제대로 안 박힌 부분은 가늘로 천천히 다시 앞 위에서 박아주면 예쁘게 박히니까 괜찮아요. 자꾸 카톡이 오는데 모르는 분들한테 오는 거라 괜찮아요. 오픈 채팅방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제 팬은 아니지만 가끔 뜨고 딴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뭐 내가 확인을 잘 안 해. 어차피 이렇게 예쁘게 박아줄게요. 도와줘서 잘 안 나오면 안 박힌 부분은 예쁘게 박아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거 남았거든요. 털실이 모자라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딱 맞았어. 보라색은 다행. 이 노란색하고 보라색 딱 맞고 얘는 약간 모자라서 짜투리 거 썼고 털실 엉킨 부분 잘라다가 썼더니 약간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도 꽤 나름 나쁘지 않다. 진짜 털실 거 바꾼 거 좀 됐다. 모양 정리 예쁘게 됐어. 근데 거의 완성돼가니까 또 예쁘네. 그쵸? 실이 남으면은 여기도 치워주고 여기도 치워줄게요. 남으면. 근데 안 남으면은 새로 사야지. 아니면 나중에 쓰든지 알아서 하겠죠 제가. 얼마 안 남았어. 여기만 남았다고. 그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아까 전 바느질 날아가지 않게 바늘이 날아가가지고 당황했어. 분해가 돼버려가지고 아예 억지로 밀어놨다 보니까 털실 때 힘 때문에 많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냥 세 번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 눈물이 난다. 박는 게 더 오래 안 걸리고 털실 묶는 게 훨씬 오래 걸려서 영상 길이 다 잡아먹어. 얘가 다 잡아먹으면 머리카락 싫어.
내 머리카락이 좀 너무 길어서 싫어. 잘라버리고 싶어. 나중에 머리카락 예쁘게 해보고 싶다. 근데 머리카락 기분 어떻게 하지? 자세히 아는 분들 더 도와주셨나? 머리가 길어. 불편해. 머리카락 기부하고 싶어. 그냥 미용실에 머리는 아깝잖아. 머리가 길면 사실 그냥 자르기만 해봤는데. 아 이거 털실이구나. 질이 안 좋은 털실이야. 반대로 해야지. 잘 안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좋겠다. 일단 들어갔다. 아무튼 항상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했는데 왠지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다른 거구나. 지루해서 제가 전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좀 생각없는 말이긴 한데 제발 4시, 3시에 연락주세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해도 받아주실 분만 했으면 좋겠고 진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다 안 받아서 짜증이 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저 신한 다닐 아니 얘기해버렸네. 다른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게 좀 많았지만 여기가 좀 심한 것 같아. 전화 좀 준다고 하면 받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받지도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몇 시에 연락 주세요 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전화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의 바람일 뿐이지. 뭐 고객님들 바쁜데 못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비하 발언은 아니고 그냥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훨씬 낫다. 이거 분해를 해버리고 싶다. 그냥 안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라 털시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털시라. 들어가줘 제발 들어와. 나라도 들어가란 말이야. 아휴 이거 깨지 계속 부러지겠는데. 안 들어가죠. 꺼내오고 싶어 털실. 들어가라 털실아. 들어가줘 제발. 제발 들어가. 안으로 털실아. 제발 제발 안으로 들어가줘. 불편해. 아이 빼버려야겠다. 잘 안 돼서 그냥 내가 이번에 셀프를 보내랬어. 셀프를 보내서 집어넣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시 협체를 시키면 되니까. 근데 자꾸 보내면 안 좋은 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면 나중에는 바늘이 망가질 거 뻔하거든요. 하나 전에 이제 훈칠 때 망가진 게 있었고 새로 샀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니면 반품 처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러진 적이 있었고 아마 교환 처리하거나 환불철에 다시 샀을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며칠 걸렸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왠지 또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한 거. 이 털실이 촘촘하지 못하니까는 바늘 안으로 잘 안 들어간다. 이 실은 왜 앞에 또 이런 실을 주신 거야. 내가 잘못 골랐는데. 됐다 밀어내겠고 보내드리고 다시 합쳐줄게요. 바늘 합체 고장나지 않게 조심조심 꼭 열심히 끼워서 쭉 빼고 쭉 빼고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실 넣고 실 넣고 넣기 넣기 쭉쭉쭉. 아 됐어. 됐나? 잘 안 들어가지 뭔가? 아예 애매하게 됐네 그냥.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실 밖에가 하나 안 들어가 있네. 쭉 빼서 가위로 잘라버려야 되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소금아 소금아 넌 할 수 있어. 실이 이렇게 개판이라도 난 할 수 있어. 아, 됐잖니? 벌써 됐단다. 잘 됐단다. 약간 이렇게 실이 좀 이상하게 됐을 때는 그냥 받고 나서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부터 쭉 빼주고 어차피 잘라내면 되니까 이런 거. 아, 됐어. 뒤로 쭉 빼주고 이 정도 남겨주고 신랑 비약이 테두리 바퀴
모양 이쁘게 잡으려고 테두리부터 쭉쭉쭉. 내가 그동안 바느질을 못한 서름이다. 응? 이 실 깨느라고 내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뒤로 좀 빼야겠다. 제대로 안 박혔어.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이 자세로 오랫동안 하니까 엉덩이가 부러질 것 같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무 넓게 박히면 다시 박아주면 돼요. 한번 일단 테두리 잡고. 벌써 거의 다 했죠? 난 할 수 있어. I get it. I got it. I got it. Yeah, I got it.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야, 토이씨. 제대로 되란 말이야. 토이씨를 얇아가지고. 그래,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유산균이 살아있네, 유산균이 살아있어. 이건 씨 이상한 소리 이제 뒤 잡아당겨줘. 뒤에서 배경 바퀴 한줄 완성. 2줄 갑니다. 빠르게 2줄 갑시다. 빠르게 2줄 모양을 이상하게 잡힌 거 잡아주고 찔러주기. 그리고 2줄 여기도 잡아주기 눌러주기, 잡아주기, 늦게 사용하기. 3줄, 거의 2줄 완성. 이제 3줄 들어갈 차례. 얼마 안 남았지? 나는 환호하지? 기쁘지? 설지? 제대로 들어가지. 아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밀려가고, 뒤가 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박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예쁘게 다시 모양 잡아주고 할게요. 풀어주기. 그러면은 내가 손등요 조금등요 싸구려 카메라로 등요. 재현님 죄송합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걸리려나? 모르겠다. 일단 내가 내 입으로 부른 거니까 그냥 제가 피곤해서 소리 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나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보면은 정신적으로 귀찮아서 피곤해지네. 토이시의 그 끼우는 게 제일 짜증나서 좀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잡아당겨줄까? 좀 해줘야 될까? 천천히 힘 안 주고 해볼까? 좀 빼주면 빠지나? 아, 힘들어. 솔직히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단단한 천으로 봤어요, 여러분. 키트를 다이소 키트 안 써도 되니까 단단한 걸 쓰세요. 내 경험상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바느질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천 자체가 너무 약해. 아,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넌 할 수 있어. 거의 다 했어. 여기도 모양 잡기. 어, 약간 근데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다. 어느 정도는? 여기 모양 잡기 여기 잡아주기 뚫어주기. 얼마 안 남았기. 난 행복하기. 아휴, 뒤에가 껴가지고 다시 하기. 제대로 안 듣기. 아이고, 털실이 잘 모양이 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다시 좀 해줘야 돼. 됐어. 이 정도까지 볼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이 정도 했고. 이 정도만 하자. 됐어. 다시 박자. 바퀴. 그러니까 이상한데? 바퀴 걸리 같은데? 바퀴 모양 따라서 박아준 다음 이제 신경 써서 박아주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쭉쭉 넘어서 실이
고사하지 않게 한 다음에 털실이 허술하고 안 입고도 쭉 쓰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좀 부족한 부분 채워줄게요. 그리고 뒤에서 이거 봐, 난리 났어 지금. 잘라주면 되니까 뭐 한 번에 싹둑싹둑 그냥 거침없이 자르세요. 짜투리 부분, 뒤에 부분은 괜찮아. 거침없이 잘라, 그냥 이렇게. 완전 짧게 자르지 않으면 돼요. 이쁘게 잡아주면. 그리고 지금 뒤에는 안 보여. 그래도 확실히 이 털실이 조금 여기가 더 단단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박히는데, 여긴 허술해가지고 지금 모양이 엉망진창이라 짜투리실을 많이 썼더니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품에 손상 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너무 짧게 짜지면 안 되니까 뒤에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박힌 부분 여기서 한 이 정도 잘라주자. 이렇게 잘라 있어 빼. 힘들었다 진짜. 서희실이 지금 이상해서 또 어느 정도 잘라줬으면 정리하고 묵은 부분도 잘라줬어. 그냥 귀찮아서 됐어. 어느 정도 정리했고 털어내고 이렇게 됐죠? 귀엽고 이쁘죠? 사랑스럽죠? 그리고 남은 실로 여기도 채워주고 여기도 채워줄게. 여기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희실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털실이 부족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자투리 썼던 천도 반 천이랜다. 자투리 썼던 채도 같이 박아줄게요. 여기 빈 공간 이런데 신경 쓰이면 털실로 그냥 새로 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실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빈 공간처럼 놔두게 되네. 됐어. 여기 반을 거의 다 채웠어. 배경 거의 채웠어. 털실 모자라지 않아. 여기 그냥 여기 빈 공간 채워줄게. 털실 남았으니까요. 아이고 난리났어. 큰일 났어. 그냥 빼고 받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받고 박아주고 아이고 손가락 찔려. 조심해야지. 위로 박아주고 여기도 모양이 이상하니까 박아주고 여기도 쭉 넣어서 모양이 안 예뻐 지금. 이렇게 박고 박아주고 이 털실 뒤로 잡아당겨줘야 돼 사실. 대충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에 나온 부분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뚫어줍시다. 그냥 실을 뒤로 쭉쭉 누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을 거라. 됐다. 잡아당겨서 뒤로 좀 가는 게 보이죠? 조금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 빼줘야겠지. 보면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 잡아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죠? 벌써 깔끔해졌어. 그리고 뒤에도 잘라줍니다. 처리 완료. 처리 됐어. 그리고 거의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박힌 부분을 박아줘도 되는데 현실이 약간 이렇게 스물스물거리고 넘실넘실 파도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좀 얇은 실을 주셨나? 효과 나라고? 너무 단단하지. 사실이 단단하지 못한데 불량인가? 어쨌든 불량이든 말든 완성은 거의 다 했고요. 여기만 남았잖아요 지금. 완성했네 거의. 여기가 실이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라서 애매하네. 주황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라멘실로 그냥 여기 짜투리 치워줄까요? 분홍이든 노랑이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남겨두는 거 좀 보기 흉해. 그쵸? 차라리 뭔가 박아주는 게 낫지. 모양이 보기 흉해. 그나마 멀쩡한 실로 해줄게. 그나마 멀쩡한 실. 내가 너를 손 봐줄게. 이쁘게 잡아서 모양 좀 잡아줄게. 너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티 안 나게 해준 것 같죠? 그나마 주황실 아니라도 어두운 색깔 같은 어두운 계열이라 억지 억지 잘라주기. 강 부분이 실이 조금 모자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티는 별로 안 나니까 괜찮을지도. 원래 이런 식으로 해도 하면 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새로 실을 사도 되긴 해서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 돈이 없어요. 당당하죠. 당당해. 전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 주실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됐어. 이게 소금 덕지 모먼트 아니겠습니까? 우기기. 겁나 우기 진짜. 일단 내가 귀엽다고 우기기. 어이없어. 발가락 나오겠다. 발라왔네? 이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바로 달이 빛나는 밤 키트. 짜투리실 엄청 많이 이용했네. 그냥 이쁘게 완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짜자잔. 짝짝짝 짝짝짝. 여기 주황색 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 마지막 최후의 한이야. 아, 안타깝지만 주황실이 다 모자라가지고 분홍실을 채웠어. 아니면 분홍실이 좀 더 많으면 이렇게 한 바퀴 채워도 이쁜데 그게 없어서 대충 완성했고요. 여기서 흘러내린 거라 칩시다. 우깁시다. 여러분 우겨요. 여기서 흘러내린 거라고요. 그냥 여기서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단단하게 잘 박혔네. 그리고 모양 안타까움이 아직 있어. 실이 너무 단단하지 못해서 자꾸 모양이 흘러넘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촘촘히 치워주고 있는데 맘에 안 들어. 아니 좀 예쁘게 좀 박혀봐. 말이 좀 이상한데? 예쁘게 좀 있어봐. 됐어. 뭔가 건들수록 더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청, 이 낮은 청 말을 들어. 내 말을 좀 들으란 말이야. 아이고 난리 났다. 쏠쏠 제발 떨어지. 바로 자꾸 고정하게 돼. 되게 흉하게. 아휴, 실이 그냥. 여러분은 좋은 실로 쓰세요. 이런 실 쓰지 마시고. 너무 불편하네요. 근데 총도, 펀칭인데 총도 있다는데 총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편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위험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비싸서 나는 그런 장비가 없어. 그래서 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발매트도 만들고 이러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면서 능력자인 것 같기도 하면서 돈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애매하죠? 이제 완성을 좀 시키려고 그래도 나를 노력하고 있어요. 대충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박수 허접한 다이소키트 만들기 위해서. 다이소 허접하다는 게 아니고 내 신고 허접해. 어쨌든 허접하고 키트 만들기 성공. 그리고 여기 뒤엔 순간접착제를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바느질 해도 되는데 저는 접착제를 붙일까요? 가위로 자라 할까요? 접착제를 붙이겠습니다. 정리했고 만두 모양처럼 빚어졌어요. 접착제 힘 완성. 완성하고 보니까 좀 깨끗하고 깔끔하긴 하네. 예쁘네. 요거만 좀 아쉬운 네. 그래도 이쁘다. 뿌듯합니다. 완성하나 했고 나중에 고리 사서 하나 애초에 걸어놓든 뭐라든 방에다 걸어놓든 멀리서 보면 티 안 날 것 같기도 아닌 애 티나네.
어쨌든 운전했습니다. 사실 썸네일이 아니니까 도착지에는 지금 없고 소세지랑 오고 남은 거 사왔는데 바나나 맛이 나왔거든요. 그거 먹고 해야겠어. 나는 태어전 하나도 고정이 안 돼가지고 싸구려 썼더니 그냥 마이크 나중에 마이크도 사서 ASMR도 열심히 할게요.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20분짜리 아 1시간 영상이 돼버렸네. 여러분 유타씨 그 깨는데 시간 오래 걸렸고 안녕 사랑합니다 뿅.